111쪽에 14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과 두 근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걸 더하면 3분의 1, 이걸 곱하면 3분의 k로 만듭니다. 여기서 곱셈 공식을 활용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이거 두개 가지고는 문제 풀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가져와야 돼요. 이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식인데, 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더하면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세 개를 이용해서 이걸로 해결하면은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